천박하다고? 싸우자. 별관 사무실 앞으로 와라. 꼬꼬대. 쌈딱. 건우는 챙겼고요. 문자도 보냈고요. 바이올린 연습도 다 했고요. 시간 남아 돌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도 챙겼... 속보야. 뭐라 그러지? 시간 남아 돌아서요. 용기 아저씨랑은 잘 만나서 그냥 얘기 꺼내지도 마. 남아 돌아서요. 천박. 천박하다 그랬죠? 제가 진짜 천박이 뭔지 보여드릴게요. 저요. 입이 밀가루 반죽처럼 쭉쭉 잘 늘어나갔고요. 이거 일곱 개. 이거 한 입에 다 들어가거든요. 제가 천박의 정수를 보여드리죠. 이거 될라나 고등학교 때 해보고 안 해봤는데. 할 수 있다, 두루미. 웃겨봐. 망가지는 거야. 고등학교 때 진짜 그러고 놀았어? 아니, 그냥 심심풀이. 근데 왜 구석에 숨어 계셨어요? 어? 구석? 글쎄. 아, 우리 집 개가 말이야, 토베니. 어디 다치거나 아프면 항상 구석진들 찾아가거든. 다른 동물들한테 공격당할까봐 피하는 거야. 동물의 습성. 나도 동물이니까 머리가 좀 아파서. 정희연 씨랑 배용기 씨 찾아온 건 안 물어봐? 나보고 철이 없다대.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 숙이고 사는데 자식도 키우지 말래. 불쌍하댄다. 어? 그래서 하려고 사과. 시간 끌어봤자 연습 시간만 모자라고. 만인이 원한다는데 어떻게 지휘자인데 들어줘야지. 짧고 굵게 뭐 어렵겠어? 하는 거지. 내일 오후 2시에 다 모이라 그래. 깔끔하게 사과하고 허리 숙이고 죄송합니다.